편안하게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걸림없이 삶의 언덕을 넘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모든 인연이 고통받지 않기를 두 손 모아 마음 깊이 진심을 다해 기원합니다. 요가의 전통에서는 생명을 유지하는 힘, 삶을 이끌어가는 바탕이 되는 사랑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 존재하는 나와 같은 똑같은 소중한 존재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은 모두의 고통이 되고 나의 행복은 모두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삶에서 실천하기를 권합니다. 그냥 계세요. 괜찮아요. 네. 왕유식이네요. 여기 나 괜찮아요. 편안하게 들어가고 나가는 숨과 함께 심박동을 느껴봅니다. 심장을 통해서 땅의 생명력을 느낍니다. 태초부터 언제나 그 자리에서 묵묵히 담아주고 지켜주는 땅의 굳건함을 심장으로 느낍니다. 조용히 지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넓고 넓은 마음으로 담아주는 하늘이 내 안에도 존재함을 믿습니다. 어디서 흘러갔는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물들이 찾아와도 그 어떤 물도 밀어내거나 구분하지 않고 자신과 하나 되게 받아주는 바다, 밝고 따뜻한 빛, 풍부한 생명력과 사랑의 힘을 나누는 태양, 모두가 잠을 청하는 시간, 조용히 찾아와 밤하늘의 빛을 전해주는 달, 그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공기의 소중함을 새기면서 숨을 한번 마시고 숨을 한번 내쉽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길을 통해서 느껴지는 내면의 생명력이 더없이 큰 감사함과 감동으로 가슴을 울리는 걸 그대로 느낍니다. 숨 하나에 담긴 우주의 이치와 숨 하나에 담긴 자연의 생명력에 온전히 나를 내맡깁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 하나, 들어가고 나가는 숨 둘, 들어가고 나가는 숨 셋, 숨의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머리와 팔, 다리, 몸통, 나를 이루는 신체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합니다. 모든 깨달은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은 하늘로 쏘아올린 화살처럼 허공으로 던져진 부메랑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듯 돌아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불행해질 걸 알면서도 인내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불행의 씨앗이 되는 말과 행동을 뿌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순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 달콤함을 위해서 양날의 칼을 손에 쥐어 피가 흘러 땅에 떨어져도 이 칼은 내 것이다 라고 소리치며 더욱더 움켜쥡니다. 그래서 더 깊은 상처를 내고 그 상처마저도 내 것이라고 울부짖으며 삶은 이래서 고통스럽다고 어리석은 판단의 잣대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따라가고 내 판단이 맞다고 믿고 따라가는 어리석음은 더없이 위험합니다.
요가의 호흡이나 명상, 그리고 동작들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체계적인 수행법입니다. 따라서 요가 동작을 하는 동안은 내가 갖고 있는 욕망과 감정의 흐름을 하나하나 항목을 나누어서 점검하고 정리하면서 명상의 준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가의 전통에서는 신성함으로 가득한 성지와도 같은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지와도 같은 몸은 나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인연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그런 큰 에너지입니다. 내가 신성함으로 가득하기에 나는 신성함으로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겠다고 의지를 세우고 아낌없이 나눌 때 삶은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로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신성함은 자연의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소중함으로 신성함으로 가득 차 있는 완벽한 작품인 것입니다. 이런 완벽한 작품에 감정과 욕망이라는 칼이 들어와 상처를 내고 어둠과 괴로움의 색채를 입히면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어둠만을 느끼게 됩니다. 요가는 감정과 욕망이 칼날이 아닌 아름다운 도구라는 걸 전해주는 소중한 삶의 지혜로운 방편입니다. 칼이 아닌 도구로서 감정과 욕망의 물결을 색칠할 때 삶은 행복함으로 가득해집니다. 우선 나 자신에 대한 적대감과 나 자신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버립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적대감도 상대에 대한 어려운 감정들도 함께 버립니다. 나에 대한 적대감, 상대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적대감은 나를 아프게 하고 상대를 밀어내고 공격해서 어떤 상황도 전쟁과 같이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천천히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바라봅니다. 자, 등을 대고 눕습니다. 완전히 이완하시고요. 배가 냉할 때는 매트, 밑에 깔린 매트 한 장을 배에 덮으셔도 좋으세요. 천천히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보시고요. 비디오 잠깐 끊었다가 가겠습니다.